오늘 남밤일 떠나요. 지금 체크아웃하고 그랩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방 안녕. 또 올게. 기사님이 버스 타는 그 바로 앞에 세워주시려고 목적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하셔. 다시 찾을 남방 버스 터미널. 미니밴 타고 갈 거예요. 금액은 100바트. 이 미니밴을 타고 갑니다. 아, 엄청 기대돼. 그래. 내 스타일일 것 같아. 괜히 느낌에. 미니밴 말고도 프레 가는 그린버스가 있는데 시간이 10시 때더라고요. 기다리기 싫어서 좁지만 그냥 미니밴 타고 갑니다. 가는 길이 아주 초록초록한데요. 너무 예뻐요. 람팡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니 이뷰 즐기면서 잘 가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서요. 좋아, 나는 천천히 가고 싶어. 길이 너무 예뻐서. 호텔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 깔끔하다. 지금 푸에 버스터미널에 왔습니다. 온 김에 다음 행선지 버스 타임 때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숙소로 이동할게요. 여기 그랩카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터미널에 썬케우 있어서 썬케우 타고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가 제가 푸에에서 지낸 숙소예요. 완전 오래된 집이라 그러던데.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지금 숙소 들어왔는데 90년 된 집이래요. 완전 옛날 스타일. 근데 너무 멋있죠? 방도 완전히 올드한 느낌. 뭔가 옛날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 지금 도착해서 낮잠 좀 자고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비가 한바탕 쏟아졌어요. 우선 오늘은 그냥 가볍게 둘러볼까 봐요. 밥도 먹고 그냥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파악을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이런 집들이 많아요. 여기 프레도 피크목재 산업이 발달한 곳이어가지고 이런 나무집이 많습니다. 어머, 눈 돌리는 데마다 저런 집이야. 이런 거. 프레도 맵 보니까 돌아다니면 그냥 다 사원이겠더라고요. 사원이 엄청 많아. 이거 뭐야? 여기가 쿰차우 루앙이라는 곳인데 프레도 치앙라이처럼 프리 트램이 있대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가서 예약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내일 타려면. 그래서 왔습니다. 트램이 이렇게 있긴 한데 현재도 운행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도 그런 변동사항이 많아가지고 물어볼게요. 예약 안 해도 된대요. 내일 그냥 시간 맞춰서 오래요. 이것도 우선 박물관처럼 사용되는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나 내일 와서 볼래.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머리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가는 길에 있는 공원인데, 공원 예쁘다. 뭔가 진짜 딱 쉬는 분위기의 그런 공원이다, 여기는. 아무래도 프레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벌써 스물스물 올라오는데요. 프레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단정한 느낌이에요. 제 첫인상은 그래요. 스테이지 있는 거 보니까 공연도 하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넓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라운드어바웃에 이런 거 있는 것도 되게 예쁘다. 나름 되게 신경 쓴 도시야, 여기가.
식빵숲이 있어요. 아니 근데 식당이 안 나와. 아 배고파. 야시장 열리는 곳까지 왔어요. 근데 야시장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기 야시장 있는데 세븐일레븐이랑 테스코도 있습니다. 오, 여기 시장도 있다. 그냥 시장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여기. 와 여기 최고다. 전 좋아요.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산책로 같은데 분위기 엄청 좋네요. 어, 이런 장식도 해놨어. 어, 여기 밤 되면 더 예쁘겠다. 조명 켜지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쭉 있거든요, 조명이. 비둘기. 애기가 물고기들 밥 주나봐요. 와, 여기 물고기 장난 아닌데? 오,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 너무 평화롭다. 이런 모습 자체가. 장난 아니죠? 태국은 사원이 진짜 진짜 많아. 여기 황금제리가 있구나. 와통톤이라는 사원에 왔는데 입구가 이렇게 생겼네요. 야시장이 아직 다 안 열린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근처 보고선 밥 먹으려고요. 아 메인 입구가 있구나. 아니 구글맵 알려준 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기가 입구인 줄 알았어요. 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트래픽이 나왔어요. 보고 가야겠다. 저기에도 있는데. 얘 표정 너무 웃기다. 땡모반 마시고 있나? 수박주스 같죠? 오, 맛있겠다. 꼬치야, 꼬치. 꼬치도 이렇게 그려놨고. 자동차 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 저는 이런 그래피티가 좋더라고요. 일상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국수 파는 아주머니. 근데 계속 보고 있으면 아저씨처럼 생겼어. 이건 뭐야? 코로나 검사하는 건가? 이 그래피티랑 아래 자라고 있는 풀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 골목 너무 예쁘다. 색감이 너무 예쁘다. 야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소박해요. 뭐 먹을 게 별로 없어. 얼마 없지? 그냥 국수 한 그릇 먹을까요? 그래도 야시장에 왔으니까 여기서 한 그릇 먹고 갈게요. 오면서 수박 주스 하나 샀어요. 양 엄청 많이 주시네. 꾸어띠어우 옌단포 나왔습니다. 오 색깔이 진짜 핑크색이네. 아우 파리. 한번 먹어볼게요. 와 누들 색깔 보세요. 진짜 핑크색이야. 맛이 어떨려나? 면이 왜 이렇게 쫄깃쫄깃해? 맛있다. 삼시도 들어가 있네요.
천지에 과자 같은 거에 유부에 오뎅에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부가 아니라 두부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고 감칠맛도 있고. 이거 핑크색 나는 게 삭힌 장 때문이래요. 산책 보려고 강가로 왔는데요. 다리 위 말고 어디 할 데가 없어요. 딱 나무에 가려져서 선셋이 안 보이네요. 이거 어디 가야 되지? 아무리 봐도 없어. 아, 여기 내려가는 계단 있네요. 내려가면 좀 보이려나? 많이 가려졌지만 그래도 아름답네요. 어머, 숙소 근처에도 이렇게 야시장이 열리는데요. 아까 거기보다 더 볼만할 것 같은데? 한번 둘러보고 갈게요. 오, 분위기 좋다. 오, 파인애플 20밭인데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오, 이거 벌레튀김. 제가 치앙라이에서 먹었잖아요. 그거 영상 저희 엄마 보시더니 너무 놀랬어. 이렇게 폭도 있다. 오, 여기 분위기 너무 좋은데? 골목이 좁아서 그런가? 뭐 촬영하시는데 유명하신 분인가? 이런 식당도 있어요. 완전 태국 분위기죠. 여기 걷고 있는데 바이 워킹 스트리트가 생각나네요. 거기처럼 좀 잔잔한 분위기야. 치앙마이에 있는 썬데이 마켓은 정말 정신없잖아요. 사람들도 많고 뭔가 개성도 제가 보기엔 조금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되게 여기만의 느낌이 있다. 별로 땡기지는 않지만 예쁜 태국 디저트. 사람들도 많아. 와, 진짜 길다. 저기 문 밖으로 또 있어. 문이 있는데 신발에서 가는 버스킹도 하시고. 카페 정말 예쁘다. 내일 와야 되겠다. 야시장이 끝났습니다. 돌아갈게요. 구경 잘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그 카나프로인가? 이거 엄청 맛있는데? 이거 먹어야 되겠다. 맛있는데 빨리 먹어야 되겠다. 방금 구워서 김이 모락모락 나요. 이거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데 어디 앉아서 먹지? 뜨거울 때 맛을 봐야 될 것 같아. 하나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의자가 있어서 잠깐 앉았어요. 맛있게 좀 믹스야. 옥수수 들어간 것도 있어요. 맛있다. 비가 밤새껏 내리네요. 지금도 비와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가 와요. 비 오는 날 마시는 커피는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건강식으로 아주 정성을 담아서 차려주셨어요.
저는 이 밥이 맛있더라고요. 씹는 맛이 있어. 진짜 맛있어. 아, 소시지 진짜 맛있는데? 오늘은 종일 비 소식했어요. 지금도 내리고 있지만. 그래서 그냥 숙소에 있을까 생각 중이에요. 주인 아주머니가 아침 시장 구경 갔다 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밥 먹고 나왔어요. 아, 좋다. 이 평화로움이 너무 좋다. 비 되니까 또 더워진다. 여기 토요시장 열렸던 그 길이에요. 여기 세븐일레븐 바로 옆에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물 있다. 꽃도 팔고. 반찬 종류 봉지에 담아서 팔고. 달걀이랑 이것저것 파는 곳. 이거 바나나 잎 판다. 뭐 깐때 쓰는 건가 봐요. 고구마도 있어. 이 채소들. 새 날라왔어. 어머머머. 여기 생선 있는데. 채소 가게가 되게 아기자기하다. 어머, 이거 마늘종 아니에요? 마늘종 같은데? 엄청 좋아하는데, 나. 쌀과자. 이제 뭔가를 사봐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생각보다 종류가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반찬 종류가 조금 있는데 뭐를 먹어야 될까요? 여기 소세지 산집에서 그냥 다 샀어요. 밥도 사고 이거 채소도 샀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오늘 점심은 이걸로 때우면 되겠다. 꽤 푸짐해요. 시장구경 잘하고 갑니다. 세븐일레븐 가서 과자 몇 개 사가지고 가려고요. 빗물이 맺힌 꽃이 너무 예쁘다. 숙소에서 나온 김에 근처에 있는 사원 하나 보고 갈게요. 바로 여기 한 3분 거리에 있어요. 여기거든요. 왓츠타원이에요, 여기가. 입구에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네. 사원을 너무 많이 보니까 막 특별한 게 있지 않아. 이상 그 사원이 그 사원 같아. 근데 첫날 제가 강가 가다가 봤는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재밌는 건지. 재밌는 게 나타납니다. 짠! 사원에 이런 캐릭터 같은 게 있어. 여기다 팔은 부러졌네. 다 봤으니까 이제 돌아갈게요. 숙소 다 왔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에서 사온 걸로 점심 차렸습니다. 사실 지금 점심때 안 됐는데 배고파서 지금 먹으려고요. 정말 맛있겠죠? 여기에다가 더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추장! 오늘 이거를 오픈을 할게요. 채소가 있으니까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고추장 이렇게 덜었어요. 나 어떡해. 지금 기분 너무 좋아. 진짜 맛있겠죠? 아, 근데 이거 찰밥은 손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젓가락이나 수저로 푸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손으로 먹을게요. 맛있다. 고추장 빨리 먹자. 이렇게 발라서. 너무 맛있어. 양배추랑 고추장. 오늘은 그냥 손으로 먹어야 되겠다.
이건 무슨 채소지? 채소는 뭐다 맛있지. 나 근데 이거 처음 봐요. 이거 뭐지? 매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쓴 가지 맛? 이거 뭐지? 아무튼 저는 채소는 거의 안 가리고 다잘 먹어요. 채밥은 그냥 소용없다. 맛있어, 소시지. 맛이 별로 안 강해요. 어떤 소시지는 강해서 몇개 먹으면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얘는 안 강해요. 오늘 점심 식사 너무 만족스럽다.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사다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뭔가 재미가 있으니까. 편집 다 끝내고 예약 걸어놓고 나왔어요. 거의 밤이 돼가고 있어. 근데 저녁도 먹고 마켓도 가려고요. 어머, 저기 닭 있다. 닭들은 항상 이렇게 도망가. 개도 나왔네. 얘들아, 안녕. 털복숭이. 풀에 너무 좋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 여기 있으니까. 주인 아주머니도 너무 좋으시고. 풀에는 꽃들도 다 예뻐. 그리고 종류도 엄청 많아요, 여기. 닭들이 저기 올라가 있어. 어제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닭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집도 정말 멋있는데요? 엄청 크다. 차 있는 거 보니까 사람 사는 거 같은데. 와. 저기 끝에 다리 건너면은 야시장 있다 그러더라고요. 할지 모르겠네, 오늘 비 와서. 혹시나 강은 흙탕물. 걷다 보면 계속 사원입니다. 이제 안 들어가 봐. 안 들어가. 나 그냥 시장 갈래. 여기 시장이 있네요. 오, 여기는 또 분위기가 다른데? 시장 한번 구경해 볼게요. 오, 여긴 좀 붐빈다. 뭔가 맛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채소 엄청 싸게 팔아요. 막 5바, 10바 이래. 이렇게 아기자기 담아서 팔아. 집에서 키우는 거 가져와서 파는 거 같다. 근데 저 사실 계속 이렇게 조그만 시장만 다니니까 치앙마이에 먹을 거 가득한 큰 시장 있잖아요. 그 산티탐에 있는 그 시장. 그런 시장이 그리워. 거기는 그냥 눈만 돌리면 먹을 건데 여기는 완제품은 안 팔고 거의 이런 요리를 해야 되는 것만 파니까. 소세지 판이다. 독이랑. 너 브리안이야? 브리안이 왜 이렇게 조그매? 엄청 조그만데? 여기에는 제가 먹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식당 가서 먹어야 되겠다. 태국 분들 친절하셔. 저기 우비 입은 아주머니 있잖아요. 청록색. 가시면서 태워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저 바로 여기 근처 식당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착해, 태국 분들. 구글맵에서 찾은 식당이거든요. 리뷰 보니까 맛있다고 하는데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메뉴인데 영어 메뉴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는 영어인데 여기는 태국어야. 그래서 번역기 돌렸거든요. 근데 번역기 돌려도 해석이 안 돼서 그냥 구글맵에 사진 올라온 거 보고 시켰어요. 맛있다고 하니까. 오, 엄청 맛있게 생겼는데요? 비주얼이 좋아. 아, 근데 면은 그냥 일반 라면 같은 그런 면이네.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느낌에. 색깔이 아주
라면면이네. 근데 토핑이 실하네. 맛있어요. 첫 맛은 향 때문에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끝맛이 너무 맛있어. 면이랑 고기랑 같이 먹어볼까? 사장님 선곡 잘하시네. 음악 너무 좋다. 비가 이렇게 와요. 내일도 비 온다는데 프레에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핑계로 프레에서 푹 쉬겠습니다.